네,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 예. TSMC를 이제 따라잡으려고 한다면은 예, 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텔이라는 엄청난 반도체 예. 회사가 자기들도 파운드리를 예. 이제 하겠다라고 예, 예. 밝혔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가운데 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인텔이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파운드리를 예.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퀘스천이에요. 왜냐면은 네. 네. 일단 인텔은 그 3년 전에 파운드리 사업을 그만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원래부터 했었어요. 재진입하는 건데. 그때 왜 포기했죠, 그럼? 그때 아마 그 제가 알기로 네. 미세화 공정에서 약간 한계를 가졌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10나노 언더로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7나노 지금 막 개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게 이제 신 명칭으로 뭐냐면 이제 인텔 4예요. 그게 7나노. 네. 지금 이제 한 4나노 정도 된다고 본다고. 네. 왜냐면 이제 인텔이 트랜지스터 밀도가 높기 때문에 네. 한 4나노가 7나노 정도로 비슷한 거랑, 그러니까 7나노지만 그게 이제 성능이 4나노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아무튼 성능이 더 높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진입을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네. 그 배경이 있어요. 네. 일단은 왜냐면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으로도 한 2년 정도 뒤졌어요. 그 미세화 기술이 네. 삼성이나 파운드리 비교하면. 네. 예. 뒤졌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보면 인텔이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네.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지금 먹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제 자율자동차 그쪽에 뭐 모비라이, 모비 네. 인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그나마 좀 경쟁력이 있어요. 네. 나머지는 다 거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CPU도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파운드리 사업은 상당히 비전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시장 조사 기간 보면은 보통 이제 5년 동안 네. 매년 12% 정도 성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상당히 이제 성장률이 높은 산업이죠. 네. 파운드리가 하다 네. 보니까 그 인텔이 제조 기술은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먹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네. 파운드리 사업이 성장률도 좋고 네. 하다 보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뭐 기술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 얘기를 한 거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네. 한 이유가 왜냐면 네.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 겪은 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급망 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렇죠. 느꼈죠. 그래서 제조업체를 지금 막 끌어올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삼성하고 TSMC를 끌어왔잖아요. 네. 반도체 공장 설립하겠다 네.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인텔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자국 네. 기업이라고요. 네. 하다 보니까 엄청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상황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팔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인텔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파운드리 하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그 네. 막대한 지원을 이제 받기 그렇죠. 위해서라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네. 예. 그 인텔이 그러면 그 파운드리 사업부 정리했었을 때 예. 그때 그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된 직원도 다 자른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뭐 자른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재분별했겠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예. 어쨌건 다시 또 뭉쳐서 예. 그 사업으로 모이면은 예. 그래도 그 2년이라는 격차, 기술 격차는 예. 좀 빨리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지원을 더 많이 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네. 그 일단은 예. 근데 어쨌거나 삼성이든 TSMC든 이제 자신들의 그 파운드리 사업을 위해서 공장을 짓겠다는 이제 미국과 예. 한국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인텔은 지금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인가요? 그럼요. 지금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유럽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에도 짓고 있어요. 짓고 있어요? 예. 지금 막 짓고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시간이 걸리죠. 보통 양산까지 가려면 몇 년은 더 있어야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인텔의 계획은 네. 2025년 그때까지 네.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네. 그때까지 뭐 지금 뭐 2나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삼성하고 TSMC도 비슷한 시기거든요. 네. 그렇게 쫓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삼성과 TSMC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엄청나게 경쟁적으로 네. 미세화 경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쵸. 근데 2년이나 뒤진 인텔이 네. 그 똑같은 시간에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년이라는 건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그 시간에 하겠다는 네. 거는 상당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 삼성이 이제 TSMC 싸잡을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뭐 네. EUV 장비 확보 네. 문제 네. 확보할 수가 없다 돈을 주고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EUV 장비도 지금 아마 발주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들어옵니다. 네네. 인텔로. 네. 근데 지금 그 ASML에서 만들 수 있는 EUV 장비가 한 40대밖에 안 돼요. 네. 그 TSMC하고 그
저기 막 삼성 파운드리 가는 것도 모자라요. 그 다음에 또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그 삼성 메모리 쪽에서도 네. 지금 이제 EUV 장비를 사용한다고요. 네. 그러면 엄청나게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쵸. 그 장비 수요가. 그렇죠. 그 많은 수요를 어떻게 다 인텔이 끌어올 수 있을까, 그 장비를.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그 EUV 장비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네, 네. 근데 삼성도 그래서 수율이 안 나왔어요. 그 장비 잘 운영을 못 해가지고. 그런 걸 겪어야 된다는 거죠, 인텔도.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뭐 예. 공장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예. 이제 EUV 장비 확보 그리고 그걸 예. 효율적 운영할 수 있는 인재 확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건데 그렇죠. 이게 예.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다. 뭐 그렇죠. 그게 쉽진 않을 거죠. 예. 왜냐면 이제 삼성도 엄청나게 애먹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100% 이렇게 수율이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네. 뭐 15년도에도 네. 갔었잖아요. 네. 그 확보도 있지만 그 서비스를 잘 해달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요청한 것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와 그 TSMC의 격차하고 예, 예. 삼성전자 인텔의 격차는 어떤 게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삼성하고 인텔 격차가 더 크죠. 훨씬 예. 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TSMC하고 삼성 차이는 네. 지금 봐서는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되는 1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군요. 예. 아, 근데 인텔도 그러면 그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종합반도체 네, 예.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삼성도 이제 일단은 종합반도체라서 이제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겪겠죠. 똑같이. 인텔도 똑같이 겪는 거예요. 예, 그렇죠. 겪겠죠. 앞으로. 예. 그렇군요. 모르겠어요. 그걸 또 완전히 다른 회사로 만들어서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같은 사업 내에서 한다면 네. 그런 문제가 또 불거지겠죠. 예. 근데 최근에 네. 이슈 중 하나가 예. 미국 백악관에서 예. 이제 TSMC와 삼성 같은 반도체 예. 기업들에게 뭔가 기밀 같은 예.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예.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약간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예. 보호하기 위한 뭐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예. 예. 그 인텔 쪽에 좀 유리하게 갔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아마 제가 알기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네. TSMC도 이제 약간 이제 네. 가려가지고 이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더라고요. 다는 오픈 못하겠죠. 왜냐면 네. 신뢰 문제도 있고 네. 또 가격 정보는 민감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쪽 기업은 더 싸게 주는데 이쪽 기업은 더 싸게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또 엄청나게 또 그쵸. 논란이 발생하잖아요. 네. 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픈 못한다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삼성도 TSMC 오픈하는 수준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 정도 수율을 조절해가지고 이제 내놓겠죠. 예. 그렇군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예. 이제 인텔이 삼성, 이제 TSMC와 예. 뭔가 예. 동등한 수준의 경쟁을 하기는 예. 굉장히 어렵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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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당분간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예. 인재 확보적인 측면 예. 그리고 이제 EUV 장비 같은 예, 예. 장비 확보 문제 예,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뭐 예 운영 능력도 문제가 네.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좀 회의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마 네. 그러니까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모든 게 계획은 다 세울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반도 중국도 그랬고 예, 예. 네. 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실현이 안 됐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려울 것 현실화는 어려울 것 같다. 예. 예 알겠습니다.